공약으로 합니까? 어? 아니요. 응? 백종 공약으로 안 할 거야? 근데 왜? 근데 왜 숙제를 안 해? 자, 그래서 워크북 형용사 부사 시작하겠습니다. 형용사가 뭔데? 어떤 시인데? 하는 일은? 몇 가지? 두 가지. 그쵸? 첫 번째 일은? 어떤 건 만든다? 두 번째는? 어떻다? 만드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어떻다? 만드는 거를 이제 뭐만 생각하면 안 되냐?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니까. 선생님이 지금까지 초등학생일 때는 어떤 걸 어떻다 만들어주는 건 예라고 얘기했죠. 근데 뜻이 얼만큼 바뀌는 표현도 있다? 요만큼 뜻이 바뀌는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런 거. 그렇습니까? 또는 이런 거. 그녀가 행복해 보인다. 그녀가 점점 행복해진다.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다 어떻다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떻다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비동사예요. 그렇습니까? 자, 이것도 드러놔야 돼. 왜냐면 나중에 좀 이따가 문장의 형식이란 파트 할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은 예방접종을 미리 해놓습니다. 좀 어려운 거 설명하기 전에 미리미리 떡밥을 이렇게 던져놔요. 그렇습니까? 자, 그럼 어쨌든 뭐 형용사는 그렇다라는 거 얘기했고, 뭐 형용사의 형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깊이 들어가면 뭐 그렇죠. 뭐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거고, ed형 형용사는, ed형 형용사가 애초에 만들어진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들어보자. 뭐 interest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되겠지. interest가 interesting이 될 때도 있고, interest Kid가 되는 경우도 있죠. Interesting부터 하면 얘는 재미있는 이거. 그럼 얘는 재미있어 하는이겠죠. 재미있어 하는. 예, 그 이유는 interest의 뜻이 뭐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재미를 느끼게 하다란 뜻이죠. 재미있게 만들어 주다란 뜻이니까 얘는 그 뜻을 그대로 가져왔고, 얘는 뭐 바뀐 무슨 시다? 입장 바뀐 어떤 시다. 얘 뜻이 재미있게 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얘 동사네 됐습니까? 동사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쓰일 수도 있는데 얘가 이 뜻일 때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재미있게 하는 중인 일 때는 하다시가 어떤 시 형용사 된 거라 했고, 그 다음에 또 얘가 동사란 얘기는 얘가 3단 변신하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interested 하니까 얘는 무슨 변화하는 동사다? 규칙 변화하는 동사고,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떠시니까 재미있게 하는 것을 당한. 그렇지.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하면 재미있어 하는이라고 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가보면 이제 슬슬 얘로 이제 번져 가볼까요? Interestingly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Interestingly의 뜻은? 그렇죠. 재밌게겠죠. 그렇죠. 자, 질문이 바뀌었죠. Interestingl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떻게, 어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She said the story interestingly. 이랬어. She told me the story, 참. She told me the story interestingly. She told. 그녀가 말했어. me. 누구한테? 나한테. 무엇을, the story를. 어떤 식으로 얘기해줬대? 재미있게 말해줬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 설명으로 번져가면 얘는 어떤 단어 또는 어떤 덩어리가 부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몇 종류가 있었다?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단어나 또는 어떤 덩어리가 부사인 걸 증명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 하는지 볼 것, 어찌 하다를 하고 있는지, 어찌 어떤을 하고 있는지, 어찌 어찌를 하고 있는지를 볼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방법은 뭐다? 네 가지 질문, 뭐, when, where, how, why.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en에 대한 대답이네. where네, how네. how는 그 how are you 할때 how 말고 how do you go to school 할때 how라 했어요. 방법을 얘기하는 how에 대한 대답이면 그것도 부사다. why, 이유를 묻는 말에 대한 대답도 부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kind 같은 경우에 kindly 되면 부사로 바뀌는데 안 그런 애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얘는 뭐 얘하고 얘는 추석 때 이번에 뭐 추석 때뭐안 모인다 뭐 이러면서 뭐 하드 하들리 뭐 레이트 레이틀리 뭐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얘기 다한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형용사의 쓰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명사나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이게 내 설명으로 어떤 건 받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하거나라 했으니까 두 번째가 있겠죠. 그래서 뭐나 주어나 목적어를, 자, 중학생들, 1학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봤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오케이. 어쨌든 여기 답은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제가 설명한 거는 뭐 만든다, 어떻다가 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It is an exciting game 에서 지금 이제 한 단어에다가 여기 밑줄 긋고 선생님이 설명하겠죠. 그렇죠? It's an exciting game. 그 다음에 Honey is sweet. 자, 위에 It's an exciting game 에서 선생님이 어디다가 밑줄 긋겠어요? Exciting 에다가 당연히 밑줄 긋고요. 그렇죠? 얘가 뜻이 이 뜻이죠. 그래서 게임은 게임인데 어떤 게임이다? 흥미진진한 게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형용사가 하는 두 가지 일 중에서 첫 번째, 게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그 다음 Honey is sweet에는 어디다 밑줄 긋고? Sweet에다 밑줄 긋겠죠? Sweet의 뜻이 달콤하니까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합쳐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겠죠. 형용사가 쓰임이 방금 되겠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어떻다를 만든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5번부터는 형용사 중에서 어떤 형용사가 많습니다. 뭐 happy, 감정 형용사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감정 형용사 말고 지금부터는 형용사 중에서도 뭐에 대한 얘기다? 수량 형용사에 대한 얘기를 교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수량 형용사라는 게 있어요. happy 같은 경우에는 감정 형용사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수량 형용사를 선생님이 설명할 때마다 맨날 하는 게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다. much book books money much money다. 근데 뭐 아 이거 many 써야 될 상황이지 much 써야 될 상황이지 나는 헷갈리기도 하고 아이 신경 쓰기 귀찮아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그렇죠. 뭐나 뭐 a lot of나 또는 lots of. 그래서 a lot of books면 many가 되는 거고 a lot of money면 much가 된다라고 여기서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거 이 지금까지 했는 거 요거를 설명하면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가야 여러 개 있다고 표현하므로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되고 much는 양이 많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온다. 근데 time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many times라는 표현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건 무슨 뜻이다? 그렇죠? 그건 여러 번이라 뜻이라 했습니다. 만약에 많은 시간이란 얘기를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Much time. 이라고 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time의 번 횟수일 때는 books처럼 쓰일 수 있고 time이 시간이란 뜻일 때는 money, water처럼 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시간 하고 싶으면 many를 꼭 써서 많은 시간 하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더라? many를 써서 꼭 많은 시간 하고 싶어. 그러면 many, 그렇지, many hours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 lot of books도 되고 a lot of money도 되고 마찬가지 lots of books, lots of money가 된다. 자, 그래서 많은 이란 뜻으로 many와 much는 많은 이란 뜻으로 수가 많음을 얘기할 때 many고요. 양이 많음을 얘기할 때는 much다. 오케이.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앞에 쓰는 건 당연히 many겠고요. 그 다음에 누구는 셀 수 없는 명사,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쓴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we can see what where in the sk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다 we don't spend what much time how 됐습니까? 오케이. with whom이 좋겠네요. 됐습니까? 어떻게의 덩어리지만 어떻게라기보단 누구와 함께네요. 우리가 쓰지 않는다. 뭘 쓰지 않는데 많은 시간을 누구랑 함께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들 한 몇 살쯤 되면 이렇게 얘기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까? 학원 다니라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한 20살쯤 되면 그러지 않을까 혹시?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슬픕니까? 아 좋습니까? 그건 아닌데 아 그러고는 아니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마음속으로는 좋은데 뭐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뭐 이런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좋습니까?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계속해서 처음 이거 보자마자 묻겠죠 그 질문. Some books, some book, some money 중에 그렇죠. Some books, some money. 얘도 마찬가지. Any books, any money다. 그 말은 some은 뭐 일단 some과 any는 뜻이 똑같다. 됐습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개수나 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쓴다. 그러니까 얘는 개수가 몇 개 있는 이란 뜻도 있지만 양이 조금 있는 이란 뜻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some books, some money. 마찬가지 any books, any money 두 가지가 된다. 어쨌든 some book은 안 돼요. 됐습니까? Some books, some money 이렇게 쓴다. 자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쓰겠죠. 일반적, 예외적. 여기에는 some이라고 하고 여기는 any라고 쓰면 되겠네요. 선생님 너무 날려 쓰나요? 고등학생들 같나? 자 여러분 표가 나오면 딱 보기 싫어하는데 표라는 건 정보를 좀 더 세련되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만났어. 그러니까 썸이 일반적인 상황에 쓰이는 경우에는 뭐 아주 간단하게 필기하면 뭐라고 필기하면 되겠다. AND에요 OR에요 AND죠. 그래서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 다른 문법적인 말로 하면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닌 평소문에 일반적으로 썸이 사용되기 때문에 I have some books, I read some books 이렇게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이 부분은 요렇게 요렇게 만나죠. 그렇죠. any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 얘 반대인데 얘만 바꿔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I don't have any money 됐습니까? 또는 do you have any money 할 때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만나죠. 그럼 썸이 예외적으로 하는 건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 경우 yes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으니까 do you want some coffee 한다. 됐습니까? Do you want some coffe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이런 식으로 할 때 쓴다. 이거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책에 나왔냐? 권유의 의문문에서는 some을 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기했나? 얘는 뭐 이런 거였어. I can do anything. I can do anything. 이거 not도 없고 묻지도 않네. 무슨 뜻일까?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다? 좀 뜻이 기네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란 뜻이 된다. 그래서 everything 같은 뜻이다. I can do everything. 됐습니까? any가 묻지도 않고 not도 없는 문장에 사용되면 어떤 뭐뭐라도 상관없이 그래서 girls can do anything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쵸? Girls can do anything. 뭐 그런 배지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요. 네, 그런 배지 달고 다니면 뭐 남자애들 중에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뭐다 이러면서 왜 이렇게 남자 여자를 갈라치는지 모르겠어. 다들 같이 잘 어울려 살아야 되고. 자 Girls can do anything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무슨 뜻이길래? 여자는 뭐 어떤 것이 다 할 수 있다. 그쵸. 여자도 뭐든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얘기하면 뭐 페미니즘이든 뭐 이런 얘기 뭐 하면서 뭐 남자 여자 막 편 나눠서 싸우고 뭐 이런 것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사이 좋게 지내면 될 걸, 됐습니까? 뭐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Some, any는 몇몇의 약간의 이란 뜻으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여기까지 설명을 내가 한마디로 했어. Some books와 some money다 라고 얘기했어. Any books고 any money다 라고 여기까지 다 설명했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어떤 문법책에 써있는 건 이렇게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약속된 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뭐 명사라든지 뭐 셀 수 있는 명사라든지 셀 수 없는 명사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절대로 안 들어가. Some books, some money 해야 된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아까 전에 표로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쓰는 some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요거 얘기했죠. Do you want some coffee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not이 있거나 또는 묻거나 하는 거. 얘는 뭐 선생님은 not이라고 했고 or 물음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o you have any money? 오케이. 그래서 뭐 나는 양말 몇 켤레 살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not 있습니까? 없죠. 묻지도 않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I'm going to buy some socks 하고 좀 이따가 some에다가 해놓고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내가 가르쳐 줬던 것 같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말할 것 같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뭐가 보인다?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하다 시 와서 무슨 시제 표현 I'm going to buy 무슨 시제야? 미래시제죠. 그렇습니다. 계획된 미래를 얘기할 때 주로 be going to를 쓴다. will을 쓸 수도 있지만 will은 좀 더 계획된 느낌보다는 뭐뭐 할 테다 뭐 이런 느낌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나는 시간이 없대요. 시간 없다라는 표현 완성시키면 I don't have any time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다 형광펜 칠할 것 같아요? 어, 그렇지. 여기다가 이렇게 칠하고 무슨 얘기 하겠죠? Not any.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뭐 그리고 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여기서 비슷한 얘기도 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여기에서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내가 가르쳐 줬던 것 같다 그랬는데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건 얘 이렇게 쳐다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I'm going to buy. 아, all and of 너도 같은 뜻입니까? I'm going to buy a few socks 했죠. 나는 몇 컬레 살 거야. A few books money? 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a few books, 뭐 a few friends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죠? 그렇죠? A few friends, 뭐 a few friends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I have 자 이런 표정으로 말하는 애가 I have a few friends라고 말한다. I have a few friends라고 말한다. Friends라고 한다 했죠. 그럼 I have a few friends라고 말하는 애는 이런 표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약속 하나 하자 했어. I have a few friends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렇죠.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 해서 a few에는 not이 안 들어있지만 few에는 뭐가 들어있다? not이 들어있다. 부정어다 라고 해서 이거 선생님이 내 안에 not 들어있다 라는 얘기를 몇 번 할 거라 그랬어. 앞으로 그건 나중에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에 대해서 할 거기 때문에 미리 떡밥 던져 놓는 거야. 그 문법이 조금 어렵고 뭐가 부정어인지를 알아야지 그 문법 자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I have few friends. 난 친구가 거의 없어. I have a few friends. 난 친구가 몇 명 있네. 맞습니까? 자 그럼 얘도 똑같은 얘기 먼저 합시다. 오케이. 일단 not any 말고 이거부터 하면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건 얘 쳐다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I don't have a little time 이겠죠. 난 시간 없어. 자 아까 a few books 밖에 안 된다 했죠. 그러면 a little books money a little money 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some any 하고 a few a little 얘들은 의미는 지금 비슷하다는 걸 눈치채야 돼. 전부 다 약간의 몇몇이라 뜻인데 some은 books도 되고 some books도 되고 some money도 된다 했어. 됐습니까? 마치 a lot of가 many가 될 때도 있고 much가 될 때도 있는 것처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죠. 뭐 I have a little money 난 돈 좀 있다.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다 하기로 했습니다. Are you following me? 됐습니까? 자 기억들 새록새록. 자 워크북의 효과는 이겁니다. 워크북은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 몇 번까지 해준다 했죠. 8번까지 해준다 했죠. 인간의 장기 기억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을 8번 반복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학습 이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 거다 농담식으로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워크북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최소한 4번은 들을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얘기해야죠.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no로 바꾼 문장은 뭐가 된다? I have no time이 같은 표현이다. 다들 기억하시네요. 역시 1학년도 훌륭해. 됐습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막 혼내고 막 소리 지르고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같은 여러분들 선배들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구질구질 했는데요. 농담이고요. 시작은 솔직히 좀 그랬어. 됐습니까? 시작은 솔직히 좀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하고 있는 것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형용사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사, 지금부터 어찌시는 뭐 이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거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고 어찌하다를 하고 있는지, 어찌 어떤 하고 있는지, 어찌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구분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고상한 말로 쓰니까 이렇게 어려워 보여요. 됐습니까? 그래서 쓰임은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찌하다 만든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어찌 어떤도 할 수 있다, 어찌 어찌도 할 수 있다 또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는 밤에 천천히 운전한다. 그러면 누가 다 붙어 있겠죠? 그쵸? 누가 다? Mr. White drives how? slowly. when? 그래서 여기 부사가 총 몇 개 들어있어? 두 개 들어있죠. 됐습니까? 어디, 부사에만 밑줄 쳐볼까? 먼저 slowly가 보이죠? slowly, 그렇죠. slowly가 부사인 이유는 방금 도원이가 얘기했죠. 그래서 얘가 how does Mr. White drive at nigh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죠. 자, 그래서 얘가 부사임을 증명하는 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 얘가 뭐 하고 있다? how에 대한 대답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면 slowly가 하는 일이 뭐다? 어찌 white씨야? 어찌 운전하다야? 어찌 밤에야? 그렇죠. 얘가 지금 하는 일은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죠. 얘가 하는 일을 좀 더 화살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어찌 하다, 어찌 운전한다, 천천히 운전한다. 그 다음 얘가 부사인 걸 증명해주세요 하면 첫 번째 방법은 when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또는 뭐 밤에, 얘도 뭐 따져볼 수 있어. 그것도 밤에 화이트시야, 밤에 운전하다야, 밤에 천천히야. 밤에 운전한다를 만들고 있죠. 밤이 천천히는 아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찌한다, 느리게 운전한다. 어찌 운전한다, 밤에 운전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의 형태는 여기에 주로라는 말을 붙였어. 모두 다 형용사 뒤에 ly를 붙인다고 안 했고요. 이런 애들이 거의 다다. 됐습니까? kind, kindly, nice, nicely, 뭐 deep, deeply. deep이 뭐였더라? deep water. 깊은이죠. 됐습니까? 그럼 deeply 하면 깊게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그것도 규칙이 좀 있었어요. 간단한 규칙. 대부분의 부사는 형용사에다가 ly. 그래서 아름다운, beautiful, 아름답게, beautifully. 베아우티 풀 쓰고 나서 ly, beautifully, beautiful, beautifully.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y가 아니고 자음 플러스 y야.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y를 i로 고친 다음에 그래서 행복한, happy, 행복하게, happily. 그나저나 자음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짜증나겠죠? 그쵸? 당연히 짜증낼 거 아니야. 그쵸? 어? 자음이 뭔데인데 왜 아이오가 나옵니까? 그건 아니에요. 대신에 모음이 뭔데라고 물어보는 게 낫겠죠? 모음이 뭔데? 아, 에, 이, 오, 우. 주의해야 될 게 뭐더라? 누구하고 누구는 뭐가 아니다? W랑, 그렇죠. Y는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다. 됐습니까? 얘들은 아니고. 그래서
y 앞에 얘들 빼고 다른 글자가 있으면 그때는 y를 i로 고친 다음에 ly 하면 되겠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예외 불규칙이죠. 그렇죠. 좋은 good 좋게 잘 well 이었죠. goodly 이런 건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나중에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비교 표현에서 이 얘기가 또 뭐 또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또 헷갈리지 말아 주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 얘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이 추석 때 안 모이는 애들이라고 했었죠. 근데 얘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또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 중에 첫 번째 종류는 아예 ly에 붙인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ly를 붙였는데 아무 상관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뭐 ly에 붙인 게 아예 없는 경우에 대표적으로는 대표적인 녀석은 이런 거였죠. fastly 이런 단어는 없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fast는 빠른 차. fast car. 그는 빠르게 달린다. 누가 다? He runs how fast. He runs fastly 하면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He runs fast. 그 다음에 늦은 오전. late morning. He got up late. 됐습니까? He got up late. Lately 하면 lately란 단어는 존재하죠. 비교. 그렇죠. 잘 복습하고 있네요. Lately는 무슨 뜻이다? 최근에. These days. Nowadays. 이런 뜻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이른 아침이란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른 아침. Early morn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got up early. 어찌 일어났다고? 일찍. 됐습니까? 어떤 일어났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hard 참 골치 아픕니다. 그쵸? 네. It is raining hard. 심하게. 됐습니까? He studies hard. 열심히. Hard stone. 딱딱한 돌. Hard worker. 부지런한. 열심히 하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가 될 때도 있고 어찌 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he studies hard는 어떤 시야? 어찌 시야? He studies hard. 열심히 하니까 부사. 그렇죠. 어찌 공부한다고 얘기한 거죠. Hard worker는 무슨 시야? 어떤 시죠? 됐습니까? The problem is very hard는 그렇죠. 정식 용어를 좋아하시네요. 됐습니까? 뭐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전에 이제 early는 ly 붙인 자체가 없고요. fast도 ly 붙인 자체가 없었지만 lately는 있었고요. 그러면 hardly 있습니까? 네. 있죠. 얘는 빈도 부사편에 나오죠. hard하고 hardly 아무 관계 없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뭐 있다? 나 있다. 부정합니다. 얘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임스는 빠른 달리기 선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달리기 선수라고? 어떤 달리기 선수? 빠른 달리기 선수. 그 다음에 the train is running. 기차가 운행 중이다. 어떤 운행 중이야? 어찌 운행 중이야? 그래서 어찌 운행 중이다? 빠르게 달리고 있다. 그래서 자 이제 소리 내서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제임스는 빠른 달리기 선수다. James is a fast runner. 그 기차는 빠르게 달리는 중이다. Okay. 여기 밑줄 긋고 여기 밑줄 긋고 뭐 할 것 같아요. Okay.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일단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봐. 그렇죠. James는 어떤 달리기 선수냐고 묻는 거죠. 어떤 색? What color? 준비됐죠 그러면? 그럼 이래 답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runner is James? So what runner is James? He's a fast runner. What이 의문 형용사도 되고 의문 부사도 된다 했는데 What runner 할 때 What은 의문 형용사로서 왔겠죠. What runner is James? He's a fast runner. What color is thi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 train is running fast. 얘는 이제 의문 형용사로서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걸 증명해서 그래서 형용사라고 했고요. 자, 의문사는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은 how에 대한 대답도 형용사야. 근데 how에 대한 대답 형용사는 보통 사람의 감정을 얘기할 때 씁니다. 됐습니까? 수량 형용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렇지, 눈치 빠르네. How many나 how much에 대한 대답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뭔 생각하면 기차가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묻는 거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How is the train runn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도부사는 어떤 일을, 자, 빈도부사는 일단 뭐 간단하게 여러 가지 빈도부사가 있지만 자주를 대표로 설명하면 오케이. 자주 어떠니야, 자주 어찌야, 자주 하다야. 뭐가 제일 잘 어울려? 자주 뭐뭐 하다가 어울리죠? 네. 그래서 빈도부사의 위치는 어떤 의미를 가진 녀석 근처에 있다? 뭐뭐 한다. 오케이. 자, 여기다 누가 쓸게,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여러분들 중1 때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중1 때는. 뭐하고 뭐?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그래서 조비뒤 일반 앞이라고 설명하죠. 됐습니까? 자, 이제 2학년 1학기 되면요. 2학년 1학기 때 바로 누가 다 만드는 마지막 방법인 네 번째 방법을 배우게 될 거고요. 이게 조금 이 네 번째 방법은 뭐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 시제, 뭐 완료 시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영어랑 우리말이랑 똑같지가 않죠.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어떤 명사가 셀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말과는 매우 다른 여러 가지 규칙들이 적용되죠, 영어에는. 그런 것처럼 이 네 번째 완료 시제라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까? 뭐 하나도 안 와닿죠. 뭐 또 배운다니까 또 귀찮고 짜증만 나죠, 그쵸?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뭐 위치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빈도부사,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법적으로 다루고 있는 빈도부사는 한 단어로 된 녀석들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빈도부사에는 여기서 다루고 있는 always부터 시작해서 never까지 있는 개들만 빈도부사는 아니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세 번 얘기했었죠.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a day, 이것도 빈도부사다. 자, 그리고 이런 설명했고, 또 다른 설명은 빈도부사는 어떤 질문이나 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서로 엇갈려서 나왔죠. How often 또는 how many time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죠. 얼마나 자주, 몇 번이나, 뭐 항상 그래, 얼마나 자주 그러는데, 뭐 가끔씩 그래.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서 not 들어갈 위치다 라고 위치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조비디 일반합을 다른 말로 하면 not이 들어갈 위치다. 그러다가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여기 not 들어가니까 he is always happy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일반 동사죠. 여기에다 not 집어넣으면 I don't go there 니까 I sometimes go ther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난 거기서 수영할 수 있어 였는데 수영 못한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 난 넣으면 되니까 I can usually swim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조동사, 비동사 뒤에다가 일반 동사 앞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며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빠졌죠 여기 하나 뭐? Hardly, seldom 기억나십니까? Hardly, seldom 그 다음에 r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란 3종 세트 거의 뭐뭐하지 않는 Hardly, seldom 입니다 seldom, rarely, rare템 아시죠? rare템? rare템이 뭐였더라? 희귀템이죠. 거의 발견하기 힘든 아이템을 레어템이라 하죠.
레어 아이템이라 했으니까 얘는 형용사인데 여기다 ly 붙인 녀석은 희귀하게 드물게 라는 뜻이죠. 뭐뭐뭐 이 하들리? 됐죠. seldom. seldom, rarely. 그리고 얘들 전부 다 내 안에 나뒀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네버까지가 전부 다 부정어라는 거. I hardly go there. I hardly eat hamburgers. I hardly eat hamburgers. I hardly eat hamburgers. 해석해 주세요. 그렇죠.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했는데도 막 열심히들 해주시네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비디 일반함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니가 자주 학교에 지각한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절대로 다시는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을 것이다가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알렉스는 일반적으로 일요일마다 축구한다. 제니는 자주 학교에 지각한다. Jenny is often late for school. 제니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다. Is not late for school. Isn't late for school이니까 여기 들어간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절대로 다시는 패스트푸드 안 먹을 테다. I will never eat. 아이고야, 애들이 되게 많네. 오케이, never 빼고 not 넣어볼까요? never 빼고 not 넣으면 I will not eat fast food again. 그래서 얘는 비동사죠. 얘는 조동사죠. 양겸치라고 했던 것들 뒤에다 전부 다 비동사 뒤에, 조동사 뒤에. 그 다음에 Alex는 일반적으로 일요일마다 축구를 합니다. Alex usually plays soccer on Sundays. 혹시 play라고만 쓰진 않았겠죠? Alex 안 만들어봤자 he인데 he play라는 표현은 중3 2학기 때 가르쳐준다 했어. 됐습니까?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he play는 없는 거야. 됐습니까? Alex usually plays soccer on Sundays. 뭐 할지 알죠? 그쵸? Every Sunday죠? 맞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이것도 뭐다? 빈도 부사다. 하지만 얘는 뒤로 와있죠. 그럼 빈도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자꾸 왜 하는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빈도 부사는 내가 처음에 설명할 때 자주를 대표로 해서 자주 하다라고 했죠. 자주 뭐뭐 한다. 자주 어떤도 이상하고 자주 어찌도 이상한데 자주 뭐뭐 한다는 자연스러우니까 빈도부사는 하다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동사 주변을 떠돌아다닌다. 그렇죠? 동사의 종류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이거니까 이렇게 온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다른 부사는 어디 가죠? 빈도부사가 아닌 부사들은 그동안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던가요? 다른 부사는. 그렇죠. 자꾸 뒤로 가죠. 그렇죠? 만약에 누가 다가 나왔어. 그렇죠? 누가 다 한 다음에 뭐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다면 그 다음 넣어야 돼. 그렇죠? 얘를 보고 무슨 어라 그러죠? 목적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더 붙이고 싶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죠. I like very much. 주어 동사 오고 목적어 오고 후나 what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영어는 중요한 순서대로 단어를 놓는 거, 말을 놓는 겁니다. 우리말은 얘기했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붙이는 순간 이 말의 역할이 뭔지가 결정된다 그랬어. 책상을 하면 목적어가 된 거고요. 책상이다 하면 갑자기 하다시가 된 거고요. 책상은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은 이 말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 맘대로 막 갖다 놔도 상관없어. 그렇죠? 나는 어제 엄마가 만들어주신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해도 되고 먹었어. 나는 엄마가 만들어주신 맛있는 저녁을 어제 이래도 상관없고요. 막 갖다 놔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영어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이게 우리말의 이 역할을 누가 한다? 그 단어가 들어가는 자리 그리고 모든 거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은 바로 뭐다?
동사다 동사. 동사가 그 단어 동사 앞에 오면 그 동사를 하는 놈이 되는 거고 동사 뒤에 오면 그 동사를 당하는 놈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빈도부사 위치를 설명한 김에 그러면 다른 부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뭐 강조하고 싶다면 문장의 제일 앞으로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평범한 문장은 I met her yesterday. 이렇게 누가다 오고 나서 whom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같고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이렇게 넣어요. 근데 뭐 얘를 좀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는 그녀를 어제 만났어요 이런 느낌인데 어제 나 걔 만났어 이런 얘기하고 싶으면 가끔씩 얘가 어디로 가기도 한다? Yesterday I met her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강조하고 싶을 때는. 됐습니까? 자, 어쨌든 근데 부사는 뒤로 가는데요. 그러면 부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사를 놓는 순서는 뭐다? 얘는 그냥 쓸 필요 없이 들어만 두세요. 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그 다음에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 한 문장에 부사가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장방시의 순서로 놓습니다. 다 넣진 못했고 두 개만 넣어봤어요. 내가 만났다잖아. Whom, Where, When 이런 식으로 부사가 많을 때는 무슨 순서라고요? 장, 방, 시, 이 순서대로 놓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됐습니까? 뭐 예를 좀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At the park. 아, 이건 아직 가르쳐주면 안되겠다. 도치라는 문법이기 때문에 뭐 예를 강조하고 싶으면 Last night I met her at the park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무슨 순서라고요? CE 순서다. Where 오고 How 오고 When 오고 Why가 오는 순서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 동사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보세요. 그것을 보세요. Look at it. 그것을 켜세요. 그것을 켜세요. Turn it on. 됐습니까? 어? 얘도 전치사고 얘도 전치사 같은데? 아, 얘 전치사로도 쓰이지만 지금은 오케이. 스위치를 돌려서 그것을 어찌 만들어라? 작동되게 전선이 연결되게 만들어라.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이 단어 한 단어가 On the desk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건 됐습니까? 그래서 이어 동사 뭐 또는 뭐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선생님마다 용어가 좀 달라요. 어떤 선생님은 이어 동사 two words 두 단어로 된 하다시 two words verb라 해서 이어 동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 동사의 덩어리란 뜻으로 동사구라고 부르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뭐 같은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뭐일 뿐? 입다. 입다. 또 where 하기만 해봐라. 입다. put on. 벗다. take off.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어 동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러면 아까 turn it on인데 왜 look it at은 안 돼요? 얘는 부사가 아니고 뭐다? 전치사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어 동사란 동사 플러스 부사로 이루어진 동사의 덩어리가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 put on, take off 같은 것들. 그래서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란 말을 제가 설명한 걸로 바꾸면 앞만 길어봤자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했단 말이죠. 이거는 됐습니까?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안 한 경우에는 몇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고 앞만 길어봤자 하면 반드시 어디에다 낀가 놔야 된다?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애는 그녀의 코트 앞만 길어봤자 it 할 수 있는데 안 했죠.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버전이 있고 and put on her coat 도 되고 and put her coat on 도 된다 put her coat on 도 된다 put her coat on 도 된다 put on her coat 도 되고 put her coat on 도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Anne이 그것을 입었습니다 할 때는 뭐밖에 안 된다? Anne put it on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목적 안만 길어봤자 한 경우 it이나 뭐 이거는 뭐 it이 될 때도 있고 뭐 this도 마찬가지였어 this도 지시 this를 this나 that 같은 거 보면서 우리가 무슨 문법이었다 지시 라면서 배웠죠 됐습니까? 이런 경우 아니면 뭐 her 뭐 him me 이런 거 무슨 격 인칭 대명사 목적 격 인칭 대명사들 이런 것들로 바뀌었을 경우엔 다리 사이에 낀 거 아니야 된다 그래서 너는 뭐 신발을 벗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몇 가지 버전이 있어 You can take off your shoes는 You can take off your shoes도 되고 뭐도 된다 You can take shoes off도 되지만 your shoes는 안만 길어봤자 them인데 them 하면 뭐밖에 안 된다 You can take them off 밖에 안 된다 You can take them off 그리고 이건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 그랬어 뭐 해보면 금방 눈치가 채져나 뭐를 해보면 이런 문법이 왜 생겼는지 바로 알 수 있느냐 다 같이 take them off take them off take off them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너 같으면 뭐 하겠다? take them off take it off 이런 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하도 설명을 해서 이거 무슨 씨야 이게 어떻게 어떤 씨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잘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있고 이게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설명하는 말 자 설명하는 말을 찾았으라는 말은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뭘 찾아라 어떻다를 찾으란 말이야 이거는 얘는 뭐 만들고 있는 거 찾아라 어떤 것인데 이 것 그리고 여기서는 뭘 찾으란 말이냐 누가 어떻다 이러겠죠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무엇이 어떻다인데 누가나 무엇을 찾아서 밑줄 그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됩니까 이 문제의 의도가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명사를 꾸며주거나 설명하는 아 밑줄 친 명사를 꾸며주라고 그랬으니까 아 이거구나 이걸 찾으라는 게 아니고 얘를 찾으라는 거군요 얘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읽고 He's a famous actor 뜻은 뭐고 그는 유명한 배우다 그래서 어떤 배우? 유명한 배우 그래서 famous가 하는 일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이죠 액터는 액터인데 어떤 배우? 유명한 배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나 명사 수식이라 그랬어 이건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r daughter is lonely 의 뜻은 뭐고? 그녀의 딸은? 아 lovely군요 미안합니다 lonely라고 잘못 읽었네 lovely 사랑스럽다죠 그러면 얘는 답이 lovely겠죠 그래서 어떻다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누가다? I have what? A small bird where? Okay, 나는 집에 조그만한 새 한 마리를 갖고 있대죠 그래서 얘가 아 참 그래 아 왔다 갔다 하지 말자 그래서 bird는 스몰이죠. 스몰이 그 일을 하고 있고 스몰이 하는 일은 요렇게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죠. 하지만 여기에 러블리는 이거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 역할 하는 걸 보고 명사수식이라고 했고요. 2번 역할 하는 걸 보고 책에서 문법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한다? 보호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보호의 역할. 근데 한국 사람한테 보호를 암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더라. 그래서 보호는
뭐가 뭐 되거나 뭐가 뭐 될 때 보호라고 할 거냐면 어떠니 어떻다 될 때 형용사 보호라고 하고요. 것이 것이다 될 때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어떠니 어떻다 될 때 그 어떤을 보고는 형용사 보호라고 그랬어. 근데 것이 것이다. 알아서 하나 보여줄게. He's my son. 그는 내 아들이래죠. 지금 얘가 것이 것이다 되고 있죠. 그러면 얘를 보고도 보호라고 하는데 보호 중에서 무슨 보호라고 하겠어요? 얘는 명사 보호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다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뭐하고 뭐가 있다? 어떤하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무슨 보호랑 형용사 보호와 명사 보호가 있다라는 거 조만간 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알맞은 거 골라보랍니다. 그래서 1번은 뭐고? It was a strange question. Strange가 1번인지 2번인지 하면 되겠죠? 좀 이따가.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Mr. Kim is very kind to me. 얘도 마찬가지 1번인지 2번인지. 그 다음에 3번. 더. 그렇죠. 1번인지 2번인지. 계속 4번. Okay, we had a snowy winter last year. 맞습니까? Okay, 그래서 1번인지 2번인지 따져봅시다. Okay. 그래서 송모야 1번. It was a strange question.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왜 1번인데? 화살표를 표시해줘. 아이고야.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이 뭐니까? 그것은 이상한 질문이었다. 그래서 어떤 질문? 이상한 질문. 어떤 것을 만들고 있죠. 2번 지우야. Mr. Kim is very kind to me. 에서 kind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왜? 이 문장의 뜻은 김씨가 매우 친절하다. Where? To me. 나에게. To whom? 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니까 누구의 나에게 매우 친절하다. 그래서 지금 내 어찌 어떠니 비동사 만나는 바람에 어찌 어떻다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문법적으로 어떠니 어떻다 될 때 무슨 어가 된다고요? 보충 설명하는 말이죠. 김 씨가 상태가 어떤지 보충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보호. 보호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 성모야? 아니 성모가 아니고 도원아. 보호의 종류는 응. 뭐 뭐하고 뭐가 있는데? 보호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 뭐가 뭐 될 때가 있고 뭐가 뭐 될 때가 있다? 어떠니 어떻다 만드는 형용사 보호가 있고 것이 것이다 되는 명사 보호가 있다고 방금 몇 초 전에 30초 전에 설명했어. 됐습니까? 어떠니 어떻다 되는 걸 보고는 형용사 보호, 것이 것이다 되는 걸 보고는 명사 보호라고 합니다. 아, 정식 용어가 마음에 듭니까? 이 앞으로 정식 용어를 써서 설명할까요? 싫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The baseball game was exciting. 도원아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해서 exciting은 1번의 역할이야? 2번의 역할이야? 2번. 왜? 이 문장의 뜻이 뭐니까? 그 야구 시합은 그렇죠. 흥미를 느끼게 좀 너무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냥 신났었다 하면 되겠죠. 그 야구시야 신났었어. So 그래서 I excited. Excited. 됐습니까? The baseball game was exciting. So I was excited. 됐습니까? 그래서 어떠니 얘랑 합쳐서 어떻다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보고 보호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 틀린 것 같은데요. 스노우의 뜻은 뭐하고 뭐야? 눈하고
눈 내리다고 스노우의 뜻은 스노우위의 뜻은 눈 내리는 이죠. 그래서 we had a snowy winter last year가 되는 거고 성모야 snowy는 1번이야 2번이야 오케이 왜 그렇죠 이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우리가 가졌었대죠 무엇을 눈 내리는 겨울을 눈이 많이 내렸었나봐요 됐습니까 작년에 여기에 have가 안 되는 이유를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 그렇죠 last year가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시간의 화살표에서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비동사라면 was, were를 써야 되고 조동사라면 could나 would나 might나 should나 뭐 사실 should가 과거는 아니지만 might가 과거는 어쨌든 그렇게 써야 되고 비동사라면 was, were 쓰고 did 써야 되고 그렇죠 지금 did 썼죠 오케이 winter를 어떤 겨울 눈이 많이 내린 겨울 됐습니까 그래서 지우야 1번 문장 되돌아가서 strang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이거 was a strange question 해서 누가 자동차가 빵 하면서 지나가고 strange 부분을 못 들었어 다시 물어야 되겠지 뭐라고 물을래? strange 부분 누가 it was a strange question 이러고 있는데 strange라는 소리를 낼 때 자동차가 빵 하면서 지나가고 strange를 못 들었어 그래서 그거서 질문이었어 이러고 이렇게만 들렸어 그러면 너 뭐라고 물어볼 거냐고 그렇지 눈치챘네 뭐라고 묻는다? 아 what 이라고 물어보면 끝납니까? 그거 말고 어떤 질문이었냐 라고 묻겠죠 그래 물론 너 뭐라 했어 라고 그냥 물어봐도 되겠지 How did you say? Okay. What did you say? 겠지 What did you say? 그거 말고 나는 strange 부분만 답으로 듣고 싶다고 What was it? 무슨 색? What was it? 알겠습니까? 이상가정 만들지 마세요 이해 하면 듣고 싶다니까 이것만 앞으로 보내가지고 what was it a question 이러고 있는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자꾸 무슨 색, 무슨 음식, 무슨 질문, 무슨 책 자꾸 반복시키는 거야. 영어는 누가 한다고 입이 한다고. What question was it? It was a strange question.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민준아 very kin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눈치챘네요. How is he to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다 들통났네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was the baseball game? 이거 2번이었죠? How is he? 2번이었죠? How was it? 그런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winter did you have last year? 라고 묻겠죠. 어떤 겨울? What winter? 됐습니까? How winter가 아니라고요. 자, 바르게 배열하랍니다. 그럼 얘는 얘를 불러내야 되네. 나와라. 만능은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1번 민준. 고 더럽게 느리네. My little brother is smart. 그래도 손으로 쓰는 것보단 빠르죠. 오케이. 그럼 번호 붙이면서 하자. 2번 성모 자 이거 이제 다 4번까지 다 푼 다음에 어디다가 밑줄 끄라고 할 거야 네 됐습니까? 왜냐하면 추가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3번 성모 차례인가? 지우 차례인가? 예 3번 오케이 도원이네 네 There is a palm tree in the world There is a palm tree in the 오케이 그러면 성모가 의견 말해주면 되겠네 아 맞은 것 같아
다 맞은 것 같다. 그러면 지우야, 1번 문장에서 너는 어디다가 밑줄 끌 것 같아? Smart. 오케이. 이게 다니? 이게 답니까? 동의? 부동의? 방금 little에 밑줄 끊겠다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부동의하십니까? 어? 동의하십니까? 부동의하십니까? little에 대해선? 뭐라고? 동의하신다. 당연하지. 그리고 원래는 얘는 원래는 밑줄 끄면 안 되지만 근데 하는 짓은 밑줄감이야. 됐습니까? 원래는 아니지만 하는 짓은 밑줄감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동원아, 여기는 어디다가 어떻게 할래? Very sweet. Very sweet. 그렇죠. 근데 맞아. 틀리진 않았는데 여기 제목을 한번 다시 볼까? 제목이 뭐래? 형용사의 쓰임이니까 거기에 한번 집중해보자. 그러면 어떡할래? 스윗이요. 스윗만 할래? 네. 오케이. 딴 거 있어 없어?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하는 짓은 밑줄감이야. 내는 밑줄 안 끌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민준이 어떡할까? 볼래? 오케이. 더 있어 없어? 아이 뭐해. 왜? 왜? 뭐라고? 의견을 말하라 그랬지 답을 말하라고 안 그랬잖아. 어? 없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여기는 어떡할까? 이렇게 문장이 긴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어? 어때? 지우. 네 의견은? 없죠. 자, 지금 한 짓이 뭐에 밑줄 끊는지, 뭐가, 무슨 짓 한 거야? 형용사에다 밑줄 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쭉쭉 해봅시다.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면 뭐 좀 그림 그려야 되겠죠? 그렇죠? 1번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됐습니까? 나의 거의 없는 브라더가 똑똑하다 그러고 있죠? 네? 네? 나의 거의 없는 브라더가 똑똑하다 이러고 있죠? 오케이. 리들이 무슨 뜻도 있다고? 어린 이란 뜻도 있다 했죠. 내가 그래서 그때 뭐 a puny, a little이니 이거 설명 시작할 때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little은 little brother 할 때 little이 아니라 그랬죠. 네, 어린 남동생이 똑똑하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는 1번이야 2번이야 너무 뻔하죠. 2번이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뭐하고 있다고요? 보호하고 있다고요. 나의 남동생 매우 똑똑하다. 자, 그 다음에 my. 자, 이거 우리가 챕터 1에서 배웠죠. 챕터 1 제목이 뭐였어? 인칭 대명사 비동사였죠. 얘 무슨 격이라 그랬더라? 소유격이라 그랬죠. 내가 소유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소유격은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어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어떤 브라더? 나의 브라더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요거 전전에 가르쳐줬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여섯 가지 질문에서 조금 확장해야 되네. 이거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그랬더라? 그렇죠. 우리말로 누구의겠죠. 영어로 누구의가 뭐였더라? 그렇지. Who's지. Who's little brother is smart? My little brother is smart. Whom은 뭔데 그러면? Whom do you love? I love her. I love him. Whom은 무슨 격? 목적격. 근데 whom 쓸 자리에는 뭐 쓰는 것도 봐준다고요? who 쓰는 것도 봐준다고요. 하지만
후스 쓸 자리에 후 쓰는 건 용납이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설명. 그래서 지우야 이 대답 듣고 싶어. First way 이런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Is the cake이죠. How is the cake? 그 케이크 어때? Is very sweet. 매우 달콤해. 자 여기서 이제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 이 대답만 듣고 싶어. 틀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도전해볼 사람. What cake is sweet? 무슨 케이크가 달콤하니 같아? How 어떤 맛이니? 자자자자 알았어. 자 그러면 자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 우리말로 돌아가 보자. 자 그렇죠. 그 케이크는 매우 달콤하다 그랬는데 매우란 말을 못 들었어. 그러면 그 케이크는 얼마나 달콤하냐고 물었겠지. How sweet is the cake이죠. 자,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how를 보고는 의문. very sweet이란 대답 통째로 듣고 싶을 때 how는 의문. 의문 형용사겠지. 하지만 very란 대답만 듣고 싶어서 how sweet is the cake 했을 때 how는 의문 부사겠지. 이해되십니까? 이 대답이 듣고 싶을 때 얘는 얘의 하이 베리는 스윗의 하인이고 스윗이 대장이고 어떤 시가 이 전체의 대장이야. 그래서 How is the cake 했을 때 How는 그 케이크가 어찌니 라고 물어본 거야. 어떤니 라고 물어본 거야. 어떤니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How is the cake 할 때 How는 의문 형사야. 하지만 How sweet 이 대답만 듣고 싶어서 How sweet is the cake. 그 케이크 얼마나 달콤해. 아 얼마나 달콤하지 내가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고 엄청 달콤해. very 하면 어찌 달콤하다고요? 매우 달콤하다고요. 그때 여기에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물어본 how는 의문 부사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얘는 이제 1번인지 2번인지 따져보면 얘는 2번 하고 있네. 뭐 뻔하죠 이거.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있다. 얘는 명사수식이고요. 그 다음에 Emily has a black cat은 뻔하죠. 1번이죠. 어떤 고양이 갖고 있다고? 검은 고양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cat does Emily have? 됐습니까? 또는 뭐 색깔이 궁금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색깔의 고양이를 갖고 있냐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What color of cat? 이렇겠죠. What color of a cat does Emily have? 무슨 색깔의 고양이? What color of a cat? 무슨 색깔의 하늘? What color of the sky? 이런 식으로 뭐뭐의 할 때는 전치사 of를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동원이한테 물어볼까? 톨은 1번이야 2번이야? There were tall trees in the garden. 1번이죠.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떤 나무? 키 큰 나무. 됐습니까? 오케이. 컨트롤 A 이거야? 컨트롤 A 딜리트. 자, 그다음 두 문장을 보기와 같이 한 문장으로 써라. He has a dog. The dog is small. 그는 갖고 있다. 개 한 마리를. 그 개는 작다. 됐습니까? 뭘 이렇게 쓸데없이 얘기해. 그렇죠. 그는 작은 개 한 마리 갖고 있다고 하면 될 걸. 그래서 그는 작은 개 한 마리 갖고 있다. He has a small dog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서 그냥 이거는 뭐 어차피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보기에서 설명 다 하고 문제 풀이 할게요. 아니다. 문제 풀이부터 하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읽는다 그랬더라? 호나우두라 그랬죠. 호나우두. 됐습니까? 됐습니까? 호날두. 됐습니까? 헤이. 얘가 얘랑 좀 비슷하게 생겼나봐. 누가 이렇게 쓰다가 이거 꼬부라져갖고 이랬나? H 이렇게 써야 되는데 누가 손이 삐끗해서 이렇게 썼나봐. A 같기도 한데 이거? 그래서 이 R은 동네에 따라서 스페인어에서는 H 같은 발음을 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호날두 is a soccer player. He's popular. He는 뭐를 안만기로 받자 한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한 문장으로 바꾸면 호날두 is popular soccer player. 그렇죠. 호날두 is popular soccer player. Popular soccer player.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lives in a city. The city is big. 한 문장 하면 She in a big city. 다음에 My father made cookies. They were delicious. 는 한 문장 하면 My father made delicious cookies.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면 쪽팔리죠. 안 그래도 안 그래 성모야? 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면 쪽팔리잖아. 어? 그치? 그래서 뭐? 그쵸. Ronaldo is a popular soccer player. 나 붙였는데. 왜 안 놓고 읽었어? 됐습니까? 자, 이 어는 누구 때문에 와야 되는 거야? popular 때문에 와야 되는 거야? soccer 때문에 와야 되는 거야? player 때문에 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에 어는 big 때문에 온 거죠? She lives in a big city 할 때. 얘도 당연히 city. 어, 여기는 왜 어가 없지? 쿠키즈잖아. 뭐 이런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밑줄부터 쭉 끄면 small, small. 그 다음에 popular, popular. 그 다음에 big, big. 그 다음에 delicious, delicious인데 자 위에 문장에서는 얘가 지금 2번을 하고 있죠. 그쵸? 근데 얘가 몇 번을 하면서도 1번을 하면서도 어차피 똑같은 의미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거 다 마찬가지야. 어떻다 했는데 어떤 선수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지금부터는 제목이 뭐였더라? 그렇죠. 수량 형용사. Many books, much money. 됐습니까? 해놓고 얘는 뭐? 또는 lots of.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됐습니까? Many books 밖에 안 되지만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되는 거. 뭐 다 아까 정리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들 시험 문제 A lot of에다 밑줄 꺼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하면 제발 그 뒤를 좀 보세요. 얼라도브 뒤를. 됐습니까? 자, 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Friends, we don't have much rain. How many apples are there? 그 다음 How much do you drink every day? 됐습니까? 그래서 케빈은 많은 친구들을 갖고 있죠. 됐습니까? 그다음 we don't have much rain.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우리는 많은 비를 가지지는 않는다라는 뜻인데 우리 동네 비 많이 안 내린다 이 뜻입니다. 네. 우리 동네 비가 많이 내리진 않습니다가 뭐라고요? We don't have much rain.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것 뜻은 뭐 how many apples are there의 뜻은 끊어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하면 사과가 오케이. 딱밤 셀프 때리면 되겠죠. 오케이. 왜 셀프로 때려야 되냐?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딱밤 셀프로 때리라고 그랬다? 거기에 라고 했기 때문이야. 얘는 거기에가 아니라 그랬어 분명히. I go there 할 때 there 아니야. 비동사랑 같이 사용된 there는 뜻이 없다. 대신 비동사가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뭐가 되게 맞는다? 있다가 되게 맞는다. are there니까 있니가 됐죠. 사과 몇 개나 있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얘는 how much water를 do you는 drink 하니 everyday 됐습니까? 그래서 하루 매일마다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냐 라고 물어봤죠.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섯 잔 마신다면 I drink eight glasses 다섯
난리 났습니다. I drink 5 of water every day 하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물 뜨거운 거야? 일반적으로 뜨거워, 차가워, 그냥 미지근해. 그렇죠? 이거 있어야 되겠, 이거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해도 되겠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생긴 게 명칭이 뭐라고? 글래스. 이거는 컵. 됐습니까? 방금 누가 워터즈라 그랬어. 저놈 저거. 워터즈라 그랬어, 저거. 그렇죠? 워터즈라고 한 사람 있죠? 저기 있네, 저기. 워터즈라고 한 놈. 정신 차려. 알겠습니까? 아니, 제 말해, 제. 아니, 제. 안 보여? 괜히 무서워할라. 아, 여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여긴 없죠? 워터즈라고 한 사람 여긴 없죠? 그쵸? 설마 워터즈라고 했을까?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을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그러면 1번은 도나 Many people visited the island 라고 하고 싶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지우. 아이 ate too much ice cream yesterday 하고 싶다. 그래서 엄마한테 DJ 혼났겠죠. 그런 적 많죠? 어, 아이스크림. 오케이, 다행이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민준. 차이니즈 같아 보이고요. There are many Chinese restaurants. 오케이, 계속해서 성모. We don't have much time. 아이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다 시켜봤으니까 의견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우 의견은 다 맞았죠. 성모 의견은 어, 동원이는 어때? 난 다 맞아요. 오케이. 민준이 의견은 그래서 니들은 나한테 다 맞는 거죠. 아, 타임즈. 어. 그렇죠. Much times 해야 됩니까? 아이스크림인가? 아이스크림즈인가? 아, there's too much. Many hours. Many hours다. There's too much 아닌가? There's too much. 아, 맞네. 잘했어. 똥 깨더라. 1번 문장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었다. 무엇을 방문했대요? 중국 네? 마, 1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었다. 그 섬을. 얘 어떻게 발음한다고? Island. 누가 소리 안 난다고? S가 소리 안 난다고요? 아, 얘는 소문자로 쓰면 안 되지. 읽어보세요. 아이슬란드. 얘를 왜 굳이 대문자 썼어? 그렇죠. 고유명사니까. 동네 국가 이름이죠. 아이슬란드. 얘는 아일랜드야. 됐습니까? 이거 아이슬란드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뭐 어떤 애들 이즐란드 뭐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people은 불규칙 복수형이죠. 오케이. people에다가 나는 앞에다 꼭 어를 꼭 쓰고 싶으면 어떻게 돼? 어? 하하, 그것도 핫색. 아우, 그 참신한 아이디어다. 어나더 피플 했는데. 어만 쓰고 싶어. 어. 그래. 아, person. people. persons가 아니고요. 사실은 persons라는 표현도 있는데 아직은 안 가르쳐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I ate. 내가 먹었다. 너무 많은 아이스크림을 어제. 됐습니까? 투가 너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역시란 뜻도 있지만 또한 역시란 뜻일 때는 쉼표하고 문장 끝에 붙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너무 많은. 너무 많으면 표정이 어때요? 너무 나 어제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었었다. 그래서 엄마가 DJ 혼났어. 어떤 표정이다? 부정적이죠.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 뭐 우리말 발음말 이런 거 할 때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랬어. 거기서 너무란 표현은 되도록이면 부정적일 때 쓰세요 이럽니다. 난 너무 좋아. 이거 좋은 거 안 좋아. 바른 표현이 아니야. 나 정말 좋아. 이게 바른 표현이라고. 너무라는 말 자체가 어떻다?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내가 지금 이 얘기 왜 할까? 투 안에 뭐 있다? 낫 있다고요. 됐습니까? 부정어? 예, 얘도 부정어. 나중에 부정어에 도취할 때 나올롱. 나는 어제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행복했어 란 말이 어울린다. 그래서 배탈 났어가 어울린다. 그래서 배탈 났어 라는 말이 어울린다고요. 내가 여태까지 설명한 게 그 얘기라고요. 됐습니까? 그냥 이거 없어. I ate much ice cream yesterday. 이러면 그냥 나 어제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다 이 말이야. 근데 얘가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먹었다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은 게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다? 그쵸. 긍정적인 일이 생겼다? 부정적인 일이 생겼다? 일이 생겼다라는 거. 자, 이런 게 선생님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런 느낌, 이런 이 투가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부 올라가서 읽기를 하게 되면 뭐 이만큼 긴 글을 1분 30초 만에 다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랬어. 어? 근데 틀림없이 그 안에는 최소한 모르는 단어가 뭐 사람마다 물론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다섯 개 모르는 단어 들어있습니다. 최소. 어? 최소 모르는 단어 네다섯 개는 들어있어. 고등학교 읽기 시험 문제 풀 때 하나의 지문이라 그러는데 하나의 지문 안에 모르는 단어 최소한 네다섯 개는 나와. 어? 그러면 모르는 단어는 뭐 해야 돼? 추측해야 돼. 추측해야 돼. 무슨 얘기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전체적인 앞뒤에 하는 말을 보고 아 이게 이런 뜻일 것 같아 라고 추측을 해야 됩니다. 그런 추측을 할 때 이런 바로 이 to가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거. 어? 부정적이네. 그럼 그 뒤에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말이 되니까 뭐 하여튼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어? 그런 식으로 내용 파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ny, 여러분들 many 할 때마다 내가 이게 many 북이냐 many 북수냐 many 머니냐 했을 때 여러분 당연히 뭐라 그래? 그건 잘하면서 many restaurant가 어떻게 말이 되나? 됐습니까? there, 여기에는 밑줄도 없어. there is 할 수 없단 말인 거야. there are는 그대로 놔둬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hines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인 거야 지금은? 그렇죠. 중국의란 뜻이죠. 중국어 아니고 중국 사람 아니고요. 됐습니까? 중국의 식당들이 많다. Hurry up. 자, 여기에는 자 만약에 얘가 없었다 치자. 얘가 없었다 치면 이건 맞는 말일 수도 있어. We don't have many times.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많은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여기 hurry up이라고 그랬어. 뭐라 그러는 거야? 서두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무슨 뜻이 될 수밖에 없어?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시간이 많진 않아. 그래서 we don't have much time.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친구들이 내가 퀴즈 낼게. 도나 도나 many times가 맞았게 틀렸게 막 이럽니다. 그럼 뭐라 대답할래? 맞았지 바보야 이러면서. 어? 나 우리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다. 이것만 따지면 당연히 맞는 표현이고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다? 여러 번 많은 횟수란 뜻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many나 much를 넣어갖고 다시 쓰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은 지우고 하면 되겠네. There. There isn't much milk in the bottle. 그래서 어디에 누가다? 병 속에 많은 우유가 들어있지는 않다. 됐습니까? milk는 water 같기 때문에 much 써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2번은 다 같이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I saw many students on the playground. 운동장에서 많은 학생들을 봤었다. 수연츠 목수형이고요. Many books, much water 처럼 해야 된다.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누가? 무엇을? 오케이,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만들었었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저질렀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부터 어디에? 오케이, 누가다? 많은 꽃들이 있다죠. 꽃병에 많은 꽃들이 있다. 뭐 이렇게 써놨지만 됐습니까? 많은 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무엇을? 오케이. 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얘도 영어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밑에 써있는 건 보니까 무엇을? 너무 많은 설탕을. 무엇을? 너무 많은 설탕을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써놨지만 영어 딱 보니까 너무 많은 설탕 먹지 말라라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 문장을 영어로 만드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 다 같이. He made many mistakes. 그렇죠. He made many mistakes. 한 가지 실수, 두 가지 실수 할 수 있다. Mistake는 실수 있다. 그래서 he made many mistak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많은 꽃, 많은 꽃들이 있다부터 하면 되겠네요. 많은 꽃들이 있다. There are 그렇죠. Many flowers where? In the vase. 그렇지. There are many flowers in the vase. 그 다음에 먹지 말아라. Don't eat. 무엇을? 그렇죠. Too much sugar. 자, 그러면 이 말은 너무 많은 설탕을 먹으면 긍정적인 일이 생긴단 말이야? 부정적인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부정적인 일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뭐, 막 퍼뜩 떠오르는 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이거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뭔데 이게? Don't eat too much sugar. You may be. You may be fat. You may be thick. 됐습니까? 또는 뭐가 생길 수 있어? 그렇죠. cavity가 생길 수 있죠. 어디에? 여기에. 그렇죠. cavity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cavity의 뜻은 뭐겠다? 어우, 여러분 모르는 단어 추측 잘하네. 그렇죠. 나머지 한글로 해주니까. 됐습니까? 이건 쓸 필요 없어. 이러고 뭐 왔어? 궁금했습니까? 그렇죠. cavity, 충치. 원래 cavity의 뜻은 텅 빈 공간 이런 뜻. 됐습니까? 뭐 충치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버그 투스인가? 벌레 충자, 치아 뭐 해갖고 버그 투스 충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수량 형용사 이어갑니다. Some books, some money. Any books, any money. 아까 표 그렸고요. 묻지도 않고 낫도 없어야 some이 정상. 근데 do you want some coffee?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do you have any money? I don't have any money. I have no money. 후루룩 정리됐죠? 됐습니까? 팔로 안에서 알맞은 건 골라달랍니다. 그래서 민준. 썸 썰티넷. 계속해서 2번 도헌. Do you like some any more dessert? 아, 둘 다 하겠다. 아, do you like some more dessert? Would you like some more dessert? 자, 디저트하고 디저트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아, 되죠. 그렇죠.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3번 성모. Do you have any pencils with you? 계속해서 지우. Okay, she doesn't have any idea about it.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성모 의견 다 맞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해라? 넣으랍니다. What? Some salt. Where? 예, 그 안에다가 그렇죠? 소금 좀 넣으래도.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하는 순간 얘를 쳐다보고 머리가 작동해야 되죠. 그래서 뭐? A lot of야? Put a little salt in it. 됐습니까? 소금 조금 넣어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little books money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some more dessert? 내 뜻은 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얘기해준 적 있어. 뭐라고 썼냐? 여기다가 would like라 썼어. 그리고 는 뭐라 그랬어? 그렇죠. 이거 like하고 아무 뜻 없는 뜻이야. 아, 관계 없는 뜻이야. 네. 됐습니까? Do you want some more dessert하고 같은 뜻입니다. 네.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원하니? 너는 좋아 좋겠냐? 뭐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전혀. 너는 원하냐? 더 많은 후식을. 디저트의 반대말은 appetizer죠. 그렇죠? appetizer는 메인 디시 before에 먹는 거죠. 그렇죠? 메인 디시 after에는 뭐 먹어? 디저트 먹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있는데요. 얘는 desert라고 읽으면 사막이 되고요. desert라고 읽으면 버리다가 됩니다. 근데 desert라고 읽었을 때 얘랑 발음이 똑같아. 됐습니까? 그러면 don't desert the desert 하면 뭔 뜻일까? Don't desert the desert. 그렇죠. 됐습니까? 버리지 말고 싹싹 다 먹어라 이런 얘기겠죠. 됐습니까? Don't desert the deser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됐습니까? 제발 yes라고 대답해가 아니야. 됐습니까? 뭐 진짜 나 지금 연필 필요한데 네가 뭐 있으면 빌려주면 되는 거고 없으면 딴 친구한테 물어보겠다 이 말이죠. Do you have any pencils with you? 오케이. 그 다음에 she doesn't have any idea about it. She has no idea about it. 자, she has 되는 순간 누가 사라졌어? does가 사라졌죠. does가 애초에 온 이유가 not과 붙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not도 같이 사라졌죠. not any는 뭐다? No다. She has no idea about it. Okay. Idea 셀 수? 없다. 아, 없다. Okay. 없죠. 됐습니까? Pencil 셀 수 있고요. Dessert 셀 수? 없죠. 됐습니까? 음식이잖아요. 음식. 자, 그 다음에 바르게 고쳐 써라. 1번. 다 같이 하면 되겠다, 이건. Okay. 그래서 1번은? 이런 문제를 어떤 애들은 머리 텅텅 비우고 썸 보이면 애니 쓰고 애니 보이면 썸 쓰고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그렇게 지금 공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Okay. Do you have any plans?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은 Will you have some bread? 그 다음에 She didn't eat any food today. 그 다음에 Any bookstores around here? 됐습니까? 오케이. 밑줄 끌 때마다 딱딱딱딱 막 머릿속에서 뭐 방아쇠가 막 당겨져서 뭐가 탁탁탁탁 떠오르지 않나요? 떠오르면 좋은 거고 안 떠오르면 반복이 더 필요한 거고 뭐 그렇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어울리죠. 이 근처에 서점들이 있냐라고 묻고 있죠. Are there any bookstores around here? She didn't 먹지 않았다. 어떤 음식도 오늘. 됐습니까? 자, 좀 이따가 not 없애고 싶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ll you have some bread는 우리 집에 먹을 거 줄 건 뭐밖에 없으니까? 빵밖에 없으니까. 빵 먹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안 먹겠다고 해라. 권유의 의문. 물음표인데 이상해요. 야, 권유하잖아. Will you have some bread? 오케이. 여기 밑줄 끊겠죠? 응, 그쵸? 뭐가 또 생각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have any plans? 이게 뜻은 어떤 계획이라도 있냐라고 진짜 궁금해. 야, 너 계획이 있냐? 라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잘 어울리죠? 자, 그래서 이거 하면 생각나는 거? Will you have
Would you have Do you want to? Will you? 너는 뭐뭐 할 거니? 라고 묻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not을 없애겠다 그랬어. 그러면 she it no food today. 벌써 웅성웅성웅성 합니다. 자 여기 not이 사라지는 과정을 봐봐. not이 사라지죠? 네. 그럼 뭐가 보여? did, is 보이죠? 네. 그럼 did, is 어떻게 될 것 같아? She ain't no food today죠? 알간? 네. 그 다음에 around here 한번 생각나는 거 없어? 그래서 near here 됐습니까? 이 근처에 자, some과 any를 포함시켜서 긍정문은 not 집어넣고 부정문은 not 없애래요. 됐습니까? I don't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I have no plans for this weekend. 이번 주말을 위한 그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이번 주말에 계획이 좀 있다. 하라죠? 주말 계획이 좀 있다는 I have some plans for this weekend. I have some plans for this weekend. There isn't any water in the pond. 누가 나 물이 전혀 없다. 연못이 가물어가지고 바짝 말랐다. 근데 연못에 물이 좀 있다라고 하래죠. 연못에 물이 좀 있다. There is some water in the pond. 아 왜 봐. 난 살 거랍니다. Some cookies for him. 그를 위해서 쿠키를 좀 사겠답니다. 근데 안 살 거래요. 그래서 I won't 합시다. I won't buy any cookies for him. I'll buy no cookies for him. 하고 똑같죠? 뭐하고 똑같다고? I buy no cookies for him. 됐습니까? 그녀가 원한다. 뭐하는 것을 차를 좀 마시는 것을 몇 가지 뜻 크게 얘기해. 네 가지죠. 왜 네 가지야? 2 뒤에 무슨 시? 마시는 건 마시기 위한 마셔서 중일 때는 네 가지, 중이 때는 6가지? 8가지 아니야? 8가지. 근데 뭐 별로 안 어려워. 비슷비슷해. 됐습니까? 너무 쫄지 마. 정말 나 겁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응? 알겠습니까? 겁먹지 마. 어? 니들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어?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산 올라간다. 중1까지 올라가야 될 건 중2. 중3. 그쵸? 잘 오고 있어. 됐습니까? 여기서 라면 끓여 먹고, 탱자탱자 놀고, 나무 밑에서 낮잠 자는 놈 없어. 아, 그러신가요? 지금 라면 끓여 먹고 있어? 어? 친구들 다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죠. 됐습니까? 한 두 놈 지금 나무 밑에 자러 갔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그쵸? 시작할 때에서 두 놈 지금 나무 밑에서 자러 갔죠. 그쵸? 나무 밑에 두 놈 자러 갔잖아, 지금. 그쵸? 아, 네. 잘 자겠지, 뭐. 아니면 뭐,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거 알 수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다가 낫을 집어넣으면 그녀가 차를 마시고 싶지 않대죠. 마시기를 원하지 않는다죠. 그러면 그 버전은 she doesn't want to drink any tea가 되면 되겠죠. She doesn't want to drink. 그녀는 원하지 않는다. to drink any tea.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또 not any 있네. 그러면 she 얘가 사라지면 요들 둘이 합칠 거니까 she wants to drink no tea 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끄덕끄덕 하진 않네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맞지? 그러면 이러고 있다니까. 내가 저쪽 학원에서 봤다니까. 그런 애들 맞지? 그러면 무조건 이래. 막 반사야 반사. 맞지?
지가 아는지 모르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맞지 하면 이거야 맞지 그렇지 하면 막 이러고 있습니다 막. 무릎을 탁 치면 그렇죠 무릎을 탁 치면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무릎 탁 치면 어떻게 돼 탁 올라가지 그렇지 다리가 그렇죠 야 너 절대로 다리 안 움직이면 안 돼 알겠지 생각하고 있어 근데 쳐도 그래도 탁 올라가지 그렇죠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 그런 걸 보고 무조건 반사라 그러죠 그렇죠 내가 오렌지를 떠올렸어 오렌지를 떠올렸더니 침이 고여 그걸 보고는 뭐라 그래 그걸 보고는 조건 반사라 그러죠 자 오렌지를 떠올렸을 때 침이 고이는 건 왜 조건 반사일까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그러한 행동이 발생되기 때문이죠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그런 일이 생길까요 오렌지를 먹어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렌지를 먹어봤더니 막 침이 고이더라 하지만 무조건 반사는 뭐가 필요 없다?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 그렇죠? 내가 갑자기 니들 뭘 탁 던졌어 그렇죠? 너 절대로 눈 깜빡거리지 마 오! 와! 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갑자기 벌이 날아들었다 하면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다 눈을 감을 수밖에 없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 무조건 반사라 그러죠 됐습니까? 제발 좀 생각하고 너 무조건 반사하더라? 어? 알지? 그러면 막 이러고 있어 그렇지? 막 이러면 됩니다 자 관련의 말을 포함시켜서 우리말을 영적해라 썸 또는 애니를 포함시켜라 칼질하래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뭐 영어식 영어 학원 오기 전에 전부 다 칼 잘 갈고 오는 거 맞죠? 그렇죠? 됐습니까? 누가 무엇을 몇 개의 사과를 이겼죠? 됐습니까? 뭐 했다? 먹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를 만들 때 우리가 좀 이따 뭘 따질 거냐 그거냐 아니면 저거냐를 따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는 그게 생각했죠. 누가 너는 무엇을 약간의 도움을 뭐하니 필요로 하니 너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니 그건지 저건지 따져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가 보이네요. 어디에 누가다 음식이 전혀 없다. 됐습니까? 이거 하나도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지? 제발 이런 거 쓸데없는 고민 좀 하지 마. 됐습니까? 이게 영어스럽게 하면 부엌에 음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그거야. 그는 사과 몇 개 그는 몇 개의 사과를 먹었다는 그거야. 아니죠? 저거야.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제가 뭐니까? 그렇죠? 과거죠. 또 여기다가 이렇게 쓴 사람은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he 네? had some 그렇죠. he had some apples.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냐 저거냐가 뭔데? 이렇게 생각나면 되는 거죠. 둘 다 아니죠. 부정문도 아니고 and 의문문도 아니죠. 그래서 썸이 이 자리에 있죠. He has some apples. 그 다음에 이거 그거죠. 저건 아니지만 그렇죠? 의문문이죠. 얘는 or죠. 둘 중 하나에 걸리면 둘 중 어느 거 하나라도 걸리면 그래서 완성된 문장 Do you need any help? Do you need any help? 됐습니까? 당연히 any죠. 됐습니까?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지 제발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해라 그렇죠? 우리 집엔 도움밖에 없다 됐습니까? 도움을 먹어라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완성시켜 봅시다 아 참 이건 그거예요 저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니지만 저건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not이네요 그래서 there wasn't any food mother kitchen where에 대한 대답 필요하니까 앞제비시 전치사 필요하겠죠 there wasn't any food in the kitchen
또 in the chicken 이러지 마시고 제발. 그래서 food 셀 수 없죠. help 셀 수 없죠. help가 명사로서 도움이란 뜻이 있고요. 그때는 셀 수 없고요. 애플은 셀 수가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드디어 부사로 넘어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swim. 이거 when, where, how, why.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됐습니까? 형태 주로, 아이고, 주로 ly. 됐습니까? 쉬,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쉬운, easy, 쉽게, easily. 됐습니까? y를 i로 고쳐야 되는 경우에 앞에 자음 플러스 y일 때, 모음 플러스 y 말고 y를 i로 고치고 ly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추석 때 안 맞는 애들도 있고요. 아예 존재 자체 않는 애들도 있고, fastly 이딴 거 없다. early 이런 거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고 혀야. 단어에 알맞은 부사의 걸 써라. 그래서 일단 뜻부터 알아보자. loud의 뜻은? 그렇죠. loud voice 할 때 쓰이죠. 어떤 목소리? 소리가 큰, 뭐 영어 정확한 뜻은 소리가 큰인데, 뭐 큰이라고 하면 되겠죠. big voice라고는 안 합니다. 어, 큰 소리, 큰 목소리. 어, 큰은 big이고 목소리 voice니까 big voice 하면 되겠다. 땡! loud voi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lucky는 운 좋은이고, safe는 안전한이고, 반대말은 단계로우스죠. dangerous.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al, 바나나죠. real, 어떤 실제의, 진짜의, 사실적인. 됐습니까? sudden attack이죠. 그쵸? 어떤 공격? 갑작스러운 공격. 급습. busy, 반대말은 free. 바쁜, 한가한. 그 다음에 simple의 뜻은 간단한 아니니까 반대말은 difficult가 될 수도 있어. 좋았어요. 예. 그러면 simple의 같은 말이 뭐가 될 수도 있다? easy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거죠. 자, 그나저나 simple이 간단한, 단순한 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complex야. 그럼 complex의 뜻은 복잡한이겠고요. 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콩글리시로 잘못 쓰는 것 중에 하나 있죠. complex라는 말 어디서 못 들어봤어? 어, 난 내 눈이 컴플렉스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죠. 자, 그거는 콩글리시야. 우리끼리만 쓰는 영어란 말이야. 외국 사람들한테 내 눈이 컴플렉스야 그러면 눈이 복잡하다고? 됐습니까? 컴플렉스의 원래 뜻은 복잡한 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원더풀은 뭐 어메이징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죠. 팬타스틱, 그레이트 이런 것들 같은 말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할 건데 일단 이렇게 단어들 한번 살펴봤고, 모르는 거 있으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한테다 동그라미 했어. 맞았다는 뜻의 동그라미 아니고요. 됐습니까? 아, 이거 A라고 하자. 그럼 얘는 뭐 할래? 얘도 A 할까요? 응? 얘는 B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할까? 얘는 또 C입니까? 아, 얘가 B입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LY 붙이는 방법별로 분류하고 있죠? 얘는 당연히 그럼 뭐겠다? A겠죠? 어디서 돌 깨지는 소리 들립니다. 그러면 얘는? A죠? 얘는? A죠? 얘는? B죠? 뭐, 예?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5분 남았는데, 아직 시간. 그 다음에 얘는? A죠. 얘는 A죠.
자, 그래서 얘는 loudly. He spoke loudly. 그는 어찌 말했다? 시끄럽게 말했다. 큰 소리로 말했다. 그 다음에 얘는 luckily. 운 좋은, 운 좋게도. 그 다음에 safely. 안전한, 안전하게. They arrived here safely. 됐습니까? They arrived here safely. 안전하게 여기 도착했다고요. 그 다음에는 really? 진짜의 진짜로? 됐습니까? 정말로? 그 다음에 얘는 suddenly. 갑작스러운, 갑작스럽게. 바쁜, 비지, 바쁘게. busily. The bees fly busily. The bees fly busily. 그렇죠. 바쁘게 날아다니는 벌들이. 그 다음에 간단한 simple. 간단하게 simply. 그 다음에 환상적인 wonderful. 환상적으로 wonderfully. 주의. T로 시작하는 진정한 참된 true. 그러면 얘의 부사형은 뭐가 되느냐? 주의하라 그랬으니까. truly. 진실로 truly. 얘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 왜 수학 선생님 빨리 오래? 당장 키워와! 말이시더라. 네. 몇 시인데? 50분에 가야 되는데 오늘 좀 오케이. 네, 수고했습니다.